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의 모습입니다. 키이우는 현재 완전히 요새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곳곳에서는 바리게이트와 방어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이곳을 뚫기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을 끝까지 쫓아가 포위 섬멸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필사의 탈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반격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많은 장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지역입니다. 프리피아트의 붉은 숲은 아직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이 이곳에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드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러시아의 장갑차와 전차의 무한 궤도로 인해 방사성 먼지와 방사성으로 오염된 토양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벨라루스로 그대로 철수하고 있어서 벨라루스에서의 2차 피폭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호스토멜 공항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호스토멜에서 전면 철수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노바바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바바산 주민들은 진격적인 우크라이나군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의 러시아 공수군 모습입니다. 이들은 장갑차 뒤에서 은원패를 하며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의 야영지 모습입니다. 징집이 된 친러 반군은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짐승들도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수경을 하는 게 맞냐면서 말입니다. 체첸군은 틱톡으로 라이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이걸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한 뒤 해당 부대에 포격을 주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포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체첸군 부대가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체첸군은 신호등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걸 왜 틱톡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러시아 카모프 50의 공격 헬기의 활약 영상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아직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그-29 전투기가 비행 중입니다. 영국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할 피복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용 헬멧과 방탄조끼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스값을 루블화로 지급하라는 러시아의 요구에 독일과 프랑스가 거부했습니다. 무조건 유로화로 거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405만 명의 난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58%는 폴란드로 피신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장이 키이우에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EU 기구 수장입니다. 미국은 120개의 러시아 및 벨라루스 기업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